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기쁜 인터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조충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나오셔서 아주 우리 조충렬 기자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일단 궁금한 점을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대법원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검찰이 상고를 했나요? 예, 상고 포기했더라고요. 포기했습니까?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항복한 거네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왜 대법원까지 안 가실까? 네, 이제 앞으로 더 계속 불리할 예. 거를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대법원까지 가서 망신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네. 예, 이게 그래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궁금한 점을 여쭤봤고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조 기자님 말씀하실 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케냐였죠? 네네. 그 케냐의 그 아날로그 선거지만 아 탄자니아. 탄자니아 죄송합니다. 예, 예. 탄자니아의 그 아날로그 선거였지만 예, 그러나 그 유엔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위험의 소지가 있다. 비밀 투표를 네. 훼손할 위험의 소지가 있다. 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시험치러 갈 때 네. 우리가 소지품 중에서 우리 컴퓨터라든지 그 휴대폰 소지 네. 금지하잖아요. 이게 뭐냐 부정선거의 아니 부정선거의 선거 네. 아니 선거가 아니고 부정시험의 그 소지를 가지고 있다. 해소하는 거죠, 그죠? 네. 해소하는 장치로 이제 소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있는 그 선거에서 이 투표의 익명성이라는 것이 보장이 네.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배제하는 거죠. 원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 예.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 그 유권 해석을 내렸었어요. 네네네. 그때 유권 해석 내용이 뭐였죠? 우리나라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나름대로의 유권 해석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 제가 그 개인정보 침해, 그러니까 네. 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되니까 네. 이게 뭐 어디까지 가냐면 비밀선거의 원칙까지 침해된다. 네. 이게 비밀선거라는 것은 헌법 제41조에 보장되어 있는 네. 우리 선거는 그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 원칙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도 있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에 관한 네. 규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그 146조 3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167조에도 그런 그 투표의 익명성 비밀선거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선거인도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서 우리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적게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 선거를 그 집행하는 그 행정기관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라 이제 비밀선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 요구가 되는데 자,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이런 그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그 자료가 남아 있으면 자료가 된다는 거죠. 예, 있다는 거죠. 있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도 동일한 질문을 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받았겠죠. 어떤 거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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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했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입건 해석이 예. 나온 건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근거를 해서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준 겁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사전투표를 할 때 네. 발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발급 시스템. 네. 이게 이제 통합명부 시스템이라는 건데 네. 통합명부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그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투표하러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용지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의 이제 신분증을 받아서 본인 확인기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직원이 사전투표 사무원이 받아서 거기 집어넣으면은 이미지화 돼가지고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순간 교신을 하고 이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네. 그 통과가 되면은 이제 일련번호가 네. 발급이 되고 그 일련 번호는 사전 투표 용지에 QR 코드로 표시가 QR 되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죠. 그때 이제 그 안에 있는 제가 이거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보안 전문가들이 아는 내용이고 일반인들은 잘 듣기 힘들 텐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사전 아까 그 신분증이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테이블이라 하는 그 컴퓨터 용어가 있어요. 네. 한 테이블에 이제 그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것을 트랜잭션이라는 그 용어를 써요, 컴퓨터에. 트랜잭션을 한다는 게 잡고 있는 거예요. 1년 번호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이게 현금 지급기 예를 들면 돼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트랜잭션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지적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입력하고 이제 그 현금 지급을 누르면 이제 50만 원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신분증을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잡고 카드가 있는 건 신분증이니까. 트랜잭션입니다. 그다음에 50만 원이라든지 얼마 이렇게 값을 주면은 이제 그것을 50만 원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50만 원이 지급된다는 그거에 딱 맞물리는 거. 그걸 커밋이라고 해요. 한 작업입니다. 그게 한 작업.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이 나오듯이 이렇게 사전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QR코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신원정보하고 일련번호하고 같이 매칭이 돼 있어서 이것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유권해석을 전 개인정보공유에다가 해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했더니 유권해석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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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더 나가, 자,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인정보, 거기에 그 서버에, 거기에 그 신원정보와 일련번호 정보가 결합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보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고 아니다. 절대 얘기했지만은 보관을 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앞장서 더 나가서 아니 우리는 당신들이 뭐 관리를 잘하건 철저하게 못하건 그 잘하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자료 자료를 갖고 개인정보를 왜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이제 그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있었습니까? 침해할 그리고 또 가능성이 이거는 있다. 더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더 들어가면은 민감한 정보가 됩니다. 민감한 정보. 민감한 정보는 뭐냐면은 사상, 종교, 그 다음에 그 우리 정치적인 뭐 견해. 견해, 그 다음에 노조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병명 이런 것들이 다 민감한 정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개인의 사상, 투표 이 사람 아닙니까? 몇번 투표했는지,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나오는 거죠.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벌써 몇 차례 했습니까? 벌써 사전투표를. 자료가 쌓여 있겠죠.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양정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제 지난번을 좀 요약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요약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아직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금 중앙선관위를 조사, 제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 개인정보 침해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할 권리가 우리 피해자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가 나가게 되고 조사 나가서 위반 여부를 따져서 과태료라든지 또더 심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요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네네네. 좀 설명을 직접 좀 아, 해주십시오. 네. 예. 자, 지금 지난번에는 네, 이렇게 얘기해 드릴까요? 지난번에는 개표소 이게 그 개표소에서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 아시죠? 여기에는 제가 뭘 얘기해 지난번에 그 사진보다 제가 보완을 좀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여기 그 인식부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집어넣으면은 이그각 후보별로 이렇게 가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주르륵 1번, 2번. 주르륵 후보별로 분류가 되죠. 예, 가지요. 가면서 여기 그 투표지죠.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할게요. 투표지죠. 투표지를 스캔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식 그 저장 장치 그렇죠. LG 그랜 사진을 노트북이 찍어서다. 이미지 있습니다. 파일로 가고. 이미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그 노트북 저장 노트북에 장치에 저장을 저장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표가 끝이 나면은 그 컴퓨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것은 지우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USB라든지 외장 하드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노트북에 있는 것은 자료를 지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제가 그 2020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까? 투표지 분리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그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5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그 사전투표와 관련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가지고 2020년 5월 28일 5월 20,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선거 끝나고 한 한 달 조금 지나서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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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이 넘는 우리 그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고 네. 그래가지고 시연회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것이 자, 이 안에 있는 노트북 이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네, 노트북, 여기 노트북. 네. 네. 노트북에 여기 요 안에 있는 거죠. 네. 요 밖으로 꺼내놨어. 아무튼 여기 꺼내면 LG그램 노트북이 있는데 네. 그 노트북에 이 통신장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 통신장치. 아, 네. 노트북에 통신장치에서 위협으로 이렇게 서로 교신을 했는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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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우 중요한 첨예한 그때 예. 논점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벤자민 윌커슨 박사가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네. 이 막 굉장히 그 박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노트북은 다 통신장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노트북 통신장치 없는 건 아무 노트북이 네. 아니지 그건. 그때 이제 네. 보여준 것이 2016년형하고 네. 2018년형 두 가지였는데 네. 2016년형은 그 무선 장치가 탈부착형이었고 아 노트북에 예, 예, 예. 탈부착형이었다. 예, 예. 2016년 노트북은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레노바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노바를 썼는데 그때 그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90% 이상이 그 LG 그램 노트북을 썼고 네. 그러니까 2018년형 그다음에 그 1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네. 양은 이제 그 레노바 네. 노트북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노트북이 두 가지 종류라서 과거 레노마 같은 경우에 탈부착형이었고 네. LG 그램 노트북은 생산될 때부터 이제 그 통신장치가 붙어 있죠. 통신장치가 붙은 채로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발주를 줍니다. 그 발주를 주면은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네.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통신장치를 제거하고 저 그 납품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제가 그때 시연에 들어가서 그 확인한 것이 이건 확인한 겁니다. 이거 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저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그 제지라든지 없었습니다. 이건 확인한 거기 때문에 왜냐 어디서 확인했느냐 LG전자를 예. 통해서 제가 표면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사진을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LG 그램 노트북 그 시연회 때 우리한테 보여준 노트북은 네. 분명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뭡니까 메인 보드가 있고 서브 네. 보드가 있는데 서브 보드에 통신 장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생산할 때 이제 아예 거기 그 LG 전자는 그 조달청 대로 네. 나온 대로 통신 장치를 제거한 채로 납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표면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오랜 동안 그 취재해가지고 그 표면이 그때 제가 사진 찍은 거 하고 그 사람 그 LG 전자에서 만들 때 생산될 때의 표면 상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시연회 때 보여준 LG 그램 노트북의 그 표면 상태를 제가 뭐 LG 전자 서비스 센터, 그다음 대학 교수, 그다음에 그 이제 접촉하는 그 뭡니까 납땜 회사하고 뭐 여러 군데를 제가 수배해가지고 취재를 한 결과 이것은 뭐가 붙어 있다가 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자 그렇게 그 이게 떼어지게 됐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그 표면 상태가 이거는 그 뭐야 이렇게 떼어내면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작동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된다. 작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통신장치만 떼어낸 게 아니고 네. 전원장치까지도 얘들이 이거 뛰면서 네. 얼마나 급했는지 네. 그것까지 떼어낸 거예요. 전원장치까지 전원장치. 떼어냈다. 네. 전원장치.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트북에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키면은 그 꺼지면 아무 표시도 안 나는데 네. 키면은 요 푸르스름한 게 이렇게 조그만한 점이 이렇게 생겨. 예. 예? 켜졌다는 걸로. 네. 그리고 그것도 다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을 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이게 지금 그 투표지 분류기를 납품하는 회사 네. 회사가 그 뭡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한틀 시스템 네, 한틀 시스템에 이제 그
아까 말씀대로 이 노트북 운영장치도 납품을 받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프린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네. 프린터기. 그것도 같이 납품받아가지고 한텔 시스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선관위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거죠.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LG전자는 정상적으로 납품을 했는데 네. 중간에서 네. 아마 그 바꾼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개표기 분류기기를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통신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네. 이 정보가 외부로. 외부로 바깥으로 나갈 충분히 수 있는 거죠.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LG 그램 노트북에는 분명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분명히 그 LG 그램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 거기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노트북에는 통신장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반론을 할 거 있으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반론해 보길 바랍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있는 것이 이제 네. 이게 본인 확인기입니다. 여기 있는 네, 게. 네, 네. 예.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그 본인 확인을 해가지고 아까 네. 여기 서버. 주민증을 집어넣던데. 예, 여기, 네. 여기.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네. 넣으면 제시를 하면은 쭉 들어서 여기 투표용지를 발급해줘요. 선거관리위원회 네. 사무원이 네. 그때 사무원이 받아서 요쪽으로 집어넣는데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 요쪽으로 집어넣고 네. 여기에 우리 서명을 합니다. 네. 서명을 네? 서명을 전자 서명을 하고 뭐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투표를 권이 있는 해당자면은 이제 이렇게 투표용지가 발급되면서 여기에는 QR 코드가 찍혀 나오죠. 네. 그게 31자리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신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사전투표소. 그러니까 개표소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소도 마찬가지, 선거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이 통신을 한다는 이 네. 사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련 번호가, 나름대로 그 탄자니아도 보셨지 않습니까? 일련 번호 있는 거 말고는 서버하고 연결이 상관이 없어요. 예. 저기 그 QR코드가 발송 생성될 수가 없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자 이런 그 이게 신종 디지털 네. 전환기적 그 이제 사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이 그 신종 디지털 범죄 지역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면은 네. 아마 제가 확인은까지는 다 못했지만은 그죠? 네. 확인은 못하지만 유추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그래서 신종 디지털 범죄고 이것을 그 세계적 미국이라든지 UN이나 그 영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그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로서 이 엄청난 그 이 파장, 그 세계적인 뉴스가 나갈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리고 국회라든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확장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진다면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뜨거운 감자가 안 될 수 없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성이 있는 그 판단력이 있는 그 민주시민이라면 이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죠. 예, 안 되겠죠. 국제사회가 이걸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몰라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그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몰라서 알면 이거 난리 날 겁니다. 자, 예.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1번 첫 번째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했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이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 휴전선 근처에 그 GOP 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도로도 막 갈아버리고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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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한, 전 정권에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탱크가 막 지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GOP라든지 GP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도 그 넓힐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안 넓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강 같은 데는 또 폭파시키고 다리 같은 거 네. 그리고 그 탱크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이 오면은 그, 이, 단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네. 이 전부 그 뭐냐, 그 전쟁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지연시키는 거죠. 하는 네.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해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만들어놨죠. 무너뜨린 것처럼,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봉인지를 지난번 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봉인지. 네. 봉인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봉인지입니다. 붙였다 떼면은 이제 야, 이거 뭐 중간에서 언제든지 붙였다 떼도 붓이 안 나는 네. 이런 것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일련번호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관리가 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해버린 겁니다. 야, 여러분 잠깐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예. 저도 이제 투표청관이 개표청관이나 다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겁니다. 이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면 투표함에 네네네. 다 끝나면 이걸 그 봉인지로 이렇게 딱 밀봉을 해요. 그리고 네. 밀봉을 봉인지에 사인을 해요. 투 있고 그 다음에 네. 손잡이 부분 손잡이 그래서 3개, 이제 3군데 이제 뭐 선투표의 경우는 이제 뭐 그 우체국까지 예, 예, 우체국, 예, 감, 예. 우체국까지 가요. 우체국 가는 거는 이제 관외. 관외, 예. 그러니까 때, 예. 그 저기 본 투표는 이제 개표소로 가게 됩니다. 예, 아니 저기 본 투표는 예. 이제 개표소로 그 가죠. 지역 선관위. 지역 선관위 개표소로 가죠. 아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4월 동안 보관되고 있다가 예, 예. 이제 본 투표 날 이제 예. 개표장으로 가죠. 그렇게 가죠. 예, 예. 예. 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인을 했어요. 이상노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사인을 내가 가서 개표하는 날 가서 이게 내 사인이냐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네. 내가 개표 날 거기 안 가죠. 전혀 달라. 사인한 사람과 개표 상관인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이거 내 사인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없어. 네네네. 하나 많아요. 네. 하나 많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대로 나와 네.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했다면 이 사람들이 네. 부정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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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 네. 선거관리위원회. 네. 그게 이제 그 투표함 이삼 네. 유무 확인서라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네. 이 중앙선관위가 네. 네. 있음에도. 왜 그렇습니까? 뭐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그게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러니까 연계 보관성의 원칙에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 가지고 내가 사연을 했으면 그게 내가 계속 끝까지 쫓아가서 그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그죠?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뭐냐면 연계 보관성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인데 이제 우리가 범죄자들이 우리가 특히 이 한국의 이 좌파 검사 판사들이 그 다음에 변호인들이 주로 이용한 건데 옛날 그 왕재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갇혔다. 그거 보면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간첩을 신고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부에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간첩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우리가 증거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그게 그 이 아까 연계 보관성의 원칙을 여기에는 철저히 적용해가지고 그 증거가 간첩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거에 뭘로 증명할 것이냐. 잃어버리면 그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기소한 상태에서 그걸 못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발견돼서.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이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이 연계 보관성 원칙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증거 채택을 안 합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서명한 사람하고 서명은 누가 하느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서명하고 또 이제 그 확인은 누가 하냐면은 현장에 개표상황표를 네. 개표 참관이 네. 개표 참관인이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참관인하고 투표 참관인 네. 사전투표니까 네. 사전투표 참관인이 서명하고 네. 확인은 이사 사전투표 관리관하고 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개표 참 네. 개표 참관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자기 서명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것이 사전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인데 이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공개 요청하면은 아마 많은 곳에서 이런 그 법적 절차를 요번에 조금 제가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네네.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네. 그 4.7 재보궐선거 때 네네. 그 사전투표 참관인 네. 했고 예.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을 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사전 투표를 참관인을 할 때 관 외에는 봉투에 넣지 않고
이렇게 소쿠리인데 담아서 우체국까지 갑니다. 예, 예, 예. 예. 그거는 관외고, 예, 관내는 예. 투표함에 넣어서 투표함을 봉인해요. 이상로라고 네, 사인하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도 사인해요. 예, 예, 그걸 어디로 가냐면 선거관리위원회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관내는. 예. 예. 그럼 이제 우편 투표는 제외로 두고 관내 사전 투표 경우는 제가 분명히 사인을 했어요. 이상로. 네, 네,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개표날 이걸 가지고 예, 예. 투표장으로 오잖아요. 개표장. 개표장으로 오죠. 네. 내가 그걸 봐야 되는데. 예, 예. 그죠? 언제 봐요? 왜? 내가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볼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상. 예예예. 예, 예. 아니 제 아니, 이런 거는 있죠. 사전투표 참관인도 하고 예. 해당 그 지역 그 선관위에 개표 참관이 신청해가지고 그게 되면은 본인이 예. 확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반드시 사전투표 참관인은 인수인계가 뭡니까 사실. 예, 우리 군대 예. 군대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다는 거죠. 사전투표 참관인은 반드시 투표 참관인을 겸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왜? 자기가 싸우냈으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단절돼 있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군대에서 인수인계 같은 것도 뭐냐면은 예. 우리가 그 먼저 선임자가 보초를 서고 예. 하면은 물품이 이상이 없다고 예, 예. 후임자한테 설명을 다 해주고 이거 네. 10개면 10개 뭐 네. 이상 유무한 뭐 다 네.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그게. 보초소에서 보초했을 때도 자 지금까지 뭐 움직임이 없었고 예, 예, 예. 탄약은 여기 예. 여기 크레모아 스위치는 여기 예, 예, 예. 예? 딱 인수인계 하잖아요. 예, 그럼요. 자 탄창 10개다. 예,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탄창 10개 그대로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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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레모아 스위치는 여기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1시간 동안 봤는데 아무도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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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저쪽에 먼저 이상한 불빛이 있으니까 너 그거 계속해서 잘 예, 봐라. 그렇죠. 이러고 예.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상이 예. 없다. 이상 없지. 확인까지 하고 예, 예. 어? 그러고 이제 의무 교대를 하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어져 이런 이게 바로 그 인수인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관위 인수인계 하는 거야. 예. 선관위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선관위가 그 다음에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부정선거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방해 없이 주변에 좀 가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 근데 그거마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쫓아 보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런 지금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선관위 직원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개국이에요. 아프리카만도 못해요. 네네. 내가 그 투표 창관이 개표 창관을 해보고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네. 네? 네네네.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네. 아, 돈을 그냥 길거리에 막 뿌리더만. 네네네. 예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돈을 뿌리더만. 그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그 투표하고 나면 그다음에 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투표하고 나면은 이제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다음 4, 5일 동안 보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4.7 선거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상구 그러니까 5구 대선 전에 대선 그 지방 선거 예, 대선이 먼저 상구 대선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지방 선거 있었죠. 네. 우리가 감시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진짜 우리 보수 측이라고 얘기하는 네, 네, 네.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우리 이제 그 이 시민들이 막 난리 치고 막 그러니까 네, 네, 네. 겁을 먹은 부분이 존재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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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을 먹은 부분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많았어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딱 그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예, 예.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국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들이 쫙 많이 있다. 네네, 네네. 정당 뭐 여기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분들이 거기 법률적으로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제가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아, 참, 그런 얘기 할게요.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구니 투표용지, 뭐, 어? 쓰레기 봉투 투표용지,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게 발생 가능했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자, 이제 갔거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네. 선거관리위원 여러분 잘, 왜냐면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 네. 그 다음에 저쪽 야당, 저기, 뭐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 추천한 사람이 정의당, 뭐,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전투표 용지가 오면, 사전투표로 이제 우편, 예를 들어 올면, 우편으로 오면, 이분들이 거기 24시간 그 사무실에 지켜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선거관리위원회 각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국장 앞으로 이게 배달이 돼요. 그럼 책상에 이렇게 싸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싸놔요.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에 5시에 아, 나는 좀 늦으니까 7시쯤 올게요. 그리고 와요. 그럼 와서 이분들이 보고 예, 이거 개수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제. 그 보관 장소에 이제 보관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24시간 지켜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책상 위에 이렇게 쌓여 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그 선거관리위원 그 사무국장 그 CCTV 신문지를 가르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많죠. 그런 데가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우리 시민처럼 24시간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형식이다. 예,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저 이런 얘기 또 한번 할까요? 그 지방선거 때 이번 그 이번 지방선거? 이번 네. 올해 지방선거 때그 경상북도 그 의성 그다음에 거기 그 의성에서 군이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사전투표, 특히 그 사전투표도 이제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그 투표용지를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니, 동장 이분들이 이제 그 대신해서 관리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그 이분들이, 그러니까 연쇄하신 분도 있고, 원로 하신 분도 있고,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투표를 안할 거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요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기 알리지 않고,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자기가 찍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한 거죠. 나중에 자백을 했어요. 예, 그거 보셨죠? 그 기사. 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미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 미개국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 아까 그 케냐 말씀하셨는데, 케냐도 얼마 전에 그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다시 재검표를 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자니아 얘기했고, 케냐 그 위쪽인데, 나라인데, 케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재검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뭐 지금 3년이 넘었는데, 3년이 다 돼가는데 안 하고 자, 있죠. 케냐는 우리보다 못 사는 거는 당연히, 그건 맞아요. 근데 민주적으로 선거 분야를 한번 보시다. 보면은, 케냐는 20일 만에, 그 아마 선거가 그, 월론 빼고요. 한 7일 정도 있었는데, 그 선거 재검표까지 그 결과가 정강석화까지 해가지고 20일 만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대법원에서 20일 만에 20일 만에. 대법원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3년이가 임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재판 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특히 문제가 진짜 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단죄를 언젠간 받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 선거라는 것은 자기들도 얘기하잖아요. 뭐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선관위도 그래 얘기하고, 대법원에서 그래 얘기하는데, 근데 말만 그렇지 미루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 대법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예, 예.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4.15 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확대를 시키고 이런 내용들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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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사실은 이런 그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초반만 하면은 거기는 컴퓨터 세대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만 얘기해도 아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들은데 네. 이 지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확장성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MBC나 KBS에서 했다 그러면 네. 이거 뭐 그냥 폭발적인 거 이거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진짜로 네. 네.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국은 후진국이다 미개국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정치에서 네. 정치에서 뭐 선거만이 아니죠 그죠 선거가 잘못됐으면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나서서 우리 국민보다 더 앞서서 쉽지 않습니까? 네. 아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그냥 들통나고 우리가 제기한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 그 일련번호 네.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발급이 되는지 간단한 거예요. 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어 대법관이 막고 네. 언론이 막고 네. 정치인들이 막어.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참 이런 지금 그러니 그러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 우리 이거 아주 끔찍한 나라입니다. 아니 이런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네, 진짜 이런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네. 세계 여러 정상 국가들을 그러니까 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잘 살지는 몰라도 네. 이 대한민국의 이 그 정례미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국민보다 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개념이 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밑에 예. 계속 밀고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네, 예. 계속 하면은 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그 기관인가 하면은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의 이제 공공 그 공공 민간 총괄 분야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제 온라인 분야 그리고 금융 위원회의 상거래 기업 그리고 개인 신용 정보 조사 처분으로 되는 그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감독 기능을 통합해가지고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그 전에 못했던 거를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역할. 역할이 그 이게 기사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우파 쪽보다 좌파들이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네. 디지털 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벌써 네네, 여기는 예. 그다음에 법무법인 지향, 그다음에 정보인권연구소 서울 YMCA 시민중개실, 그다음에 소비자 시민 모임 진보 네트워크 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사회시민단체. 자,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렸는데 전부 좌파. 예, 그러네요. 좌파죠. 네. 많기도 해요. 네. 근데 참 웃긴 게 참여연대하고 사실은 네. 이 부정선거가 났을 때 그 네. 이게 김어준이가 찍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다큐. 네? 예, 예, 네. 있었죠. 네. 제목이 뭐였죠? 더 플랜, 예. 더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까지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입 다물고 있죠. 4.15 총선 끝나면서.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 이렇게 그 뭡니까 이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모였는데 뭐냐 네. 얼마 9월 14일 날 구글 메타가 네. 이제 1,000억 원에 합쳐가지고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네,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 외국계 기업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을 몰아내는데 같은 한동석으로 지금 네, 네, 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국 이 전체 그 시민들 자신들의 그 단체의 그 목적사항으로 한다면 이와 상관없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정 계파를 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그 이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그 같은 당내 그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해가지고 뭐 이런 세미나도 가지고 뭐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점은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제 일단 유권 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받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 침해를 받았으면 아마 그 구글하고 메타도 소비자 단체 아마 그런 단체에서 아마 신고를 해가지고 아마 조사에 들어간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가 자 유권 해석 받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어디다가 하냐 하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네. 예, 요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인터넷진흥원이 저기 전라남도 그 나주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있는데 네. 일단 신고하는 건 쉽습니다. 그 네.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자 이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권 해석은 개인적으로 보호위원회에서 네. 내렸고 조사를 하려 그러면 조사를 나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문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왔느냐. 예? 야, 자기들이 보니까 이상 없더라. 그래서 되돌려 그냥 보낸 거예요, 저한테. 네, 네, 네. 예?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사람들이 진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신고한 내용을 보고 네. 이상 없음 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야,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렇게 보냈더니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왔는데,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니네가 더 상위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실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사설기관이고, 네. 단지 조사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 하청, 네. 하청받은 그 기관이에요. 근데 네. 참 심각한 거는 여기에 있는 직무하는 사람들이 팀장하고 그 담당자가 컴퓨터에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이 중요한 거를 심사해가지고 이상 없음 되돌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진짜 대한민국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야, 있으나 마나 하네, 한국인터넷진흥원. 네.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 줘도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그 민원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냈더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괄조사과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1차 연장하고 2차 연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회피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들여다볼 지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혁돼 있어야 되고요. 마을도, 아무 컴퓨터에서 문외 아니 어떻게 그 제가 의외네요. 예, 참 답변을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그 법과 원칙대로 네.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정보 예, 중요성은 뭐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뭐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요 헌법상에서 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조직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네. 대한민국 헌법 제 41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고 야 이게 이제 아까 헌법 4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밀선거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 이제 하는 거고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아까 146조하고 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밑으로 밑에 또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형법. 자 네. 형법으로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입니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다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헌법 조항인데요. 본장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함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을 말한다. 1 이건데요. 자 지금 중앙선거 먼저 읽고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자 이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아까 헌법 그 제 41조 네.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그다음 법률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그다음에 봉인지. 봉인지가 실효성이 있는 거야지. 아, 법률에 네? 저기 그거는, 그 네. QR코드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예. 예. 네, 그것도 없고. 예. 네, 그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국회 입법조사관에 하고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입법조사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벌써 중앙선관위는 너네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그 QR코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앙선관위 그 김명수입니다. 아니 박영수인가 김명수인가 그 사람이 이제 사퇴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 전에 노정희하고 네. 박영수 아마 사무총장일 겁니다. 사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바코드를 바꾸면은 우리 그 이제 선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요거 요번에는 사용하게 해주고 네? 이제 지금 김병관 의원을 통해서 이 QR코드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니 봐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나 거기서 벌써 나온 게 QR코드 사용은 불법이라고 그 행정안전위에서 다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도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온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뭐 QR코드 사용이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한 거는 이것은 그 대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국회에 입법을 한 거는 국회에 입법한 취지대로 이 법관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우리나라 대법관이 뭐 대법관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예.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한 입법 취지대로 이 법관은 판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바코드 말고 QR코드를 사용하는 거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이건 직접 판결도 아니에요. 다른 재판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꾸 주장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완전히 왜곡된 겁니다. 네. 그리고 언론, KBS, MBC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그럼 대법원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판결한 게 되면은 국회에 왜 필요합니까? 네? 바로 조선시대 원님 재판도 그러지 않습니다. 네? 대법관들 정신 차려주십시오. 예, 그럼 예, 아무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고요. 네. 그럼 공직선거법 1조에 보면은 그 이 선거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네. 보장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자들은 엄청난 그 이 사건이 그 부정선거로 진상 규명이 된다면 네. 책임을 면치 못할 네. 것 같습니다. 반드시 예.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 아무튼 예. 생각합니다. 자, 제가 결론 이제 결론인데요. 네. 국민이 직접 이제 나서야 한다. 우리들의 대표자들이 공명은 선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고 국민을 뒤로하고 보호하지 않는 기막힌 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 시민이라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네. 자유민주 국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저항권의 발동이 필요한 시점이 네.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4.19 혁명도 바로 이런 모멘텀, 모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 또 한번 드리고 네. 싶은데, 존 F. 케네디가 한 얘기인데요. 네.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국가입니다. 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네.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뭐 다음에 얘기할 것도 다음에 얘기하고 네 그래요. 자 잠깐만요. 요거만 네. 요거가 예. 요거까지만 하죠. 요거만 하고 결론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선관위가 재판부에서 말한 큰 거짓말로 하려다가 크나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원고 주장의 부당성인데요. 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재판정에서 네. 말한 거짓말입니다. 네. 원고는 이제 우리 그 민경우 의원 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고 아시죠? 네. 민경우 의원 측의 주장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크나큰 거짓말을 했는데 네. 보죠. 아까 통합명부 시스템 네. 봤죠? 제가 설명을 계속 했죠? 네. 통합명부 시스템은 공직선거법 제44조 2 그리고 151조 네. 및 그 158조 네.
따라 통합선거 임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 조회 및 사전투표 용지 인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네, 이렇게 라고 정리해요. 자, 그런데 민경 여기에 의원이 주장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주장이 뭐냐? 너네가 그 선거관리위원회 너네는 통합선거 임명부에 아무런 정보도 없다. 일련번호 정보하고 신원 정보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를 이제 이 선관위가 이제 얘기하면서 통합명부 시스템은 이런 거라는 이런 얘기예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번호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번호로 관리될 뿐. 끈, 예, 끈. 아, 일련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어디에도 저장되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않는다라고 바로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자, 투표자 신원 정보와 발급 시 부여된 사전투표지 일련번호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데이터 추출 기능 로그 마이너를 통해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로 사전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 시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인정한 거죠. 가지고 자,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없다고 해놓고요. 어디에도 없다고 해놓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예,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파일인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해당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 시에 사용될 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안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접근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예 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거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개인정보입니다. 유권 해석을 했어요. 거짓말을 친 것이고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바로 무기죠. 자, 좌파들은 하나 가지고 막 집요하게 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 자체 요것만 정말 이 보도하지 않는 언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가서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 왜 너네가 사전투표지만 보면 누구의 것인지 알수 있냐? 그런 정보 왜 가지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노태학 정신 차려요. 대법관들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그 어느 제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 외국 사람들. 사례를 보니까 이런 정치인들, 인간 같지 않은 정치인들, 이 법관들, 그다음에 고위 지도층에 있는 놈들, 이 나라가 이제 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일어나면 아마 머리채도 잡힐 것이고 그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슬 짓고 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어요, 이거. 다양한 아 근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려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힘으로써 진짜 이 가짜 국회의원들하고 앞으로 정상 국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오늘 일단 뭐 한심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심한 나라가 재미는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